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보루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죽을 먼저 하고 토핑은 또좀 이따가 그 발효되는 동안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분 370, 이스트가 6g, 소금이 5g, 그 다음에 설탕이 50g, 오늘 탈지분유 7g이 들어갑니다. 먼저 개별 코팅을. 이렇게 하시고, 달걀 하나, 물 180g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면 되고, 버터는 50g, 좀 반죽을 하다가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 클린업 단계 지나면 버터를 넣고, 나머지 글루텐 형성될 때까지 계속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기 사용하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한 번씩 정리해주면 됩니다. 예, 반죽이 뭐 이렇게 확인하면 밑에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매끈하게 좀 이렇게 깨끗해지거든요. 꼬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중간쯤에 좀 대서 늘리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투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돌리고 발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늘리면 반죽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실에서 부피가 2배 정도 그렇게 발효를 1차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되는 시간 동안 이제 토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뭐 제가루 보시면 이제 뭐 크림법을 보시면 되는데 그 무염버터 80에 요 땅콩버터가 들어갑니다. 25g. 그다음에 요 중력분 185g, 165g. 그 다음에, 요 설탕이 100g에 요 물엿을 이제 또 다른 그릇에 하면 또 이렇게 그 가에 묶고 이렇게 손실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파서 물엿 15g, 올리고당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2g,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4g,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하나. 이렇게. 순서는 뭐좀 이따 뭐 하겠지만은 이렇게 넣어드릴까? 순서는 크림화 시키고 설탕, 물엿, 그 다음에 소금 한 번에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계란을 넣고 그 다음에 가루를 채썰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소금은 여기에다가 같이 넣을 거니까 넣고 가루도 나중에 같이 하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도 중력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크림화가 너무 많이 돼도 안 됩니다. 그래도 물처럼 이렇게 버터가 물버터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림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크림화 시키고 나면 설탕을 넣고 또 이렇게 계란은
이게 흰자를 같이 이렇게 막 하면은 지금 제가 20, 한뭐 5g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흰자를 넣으면은 또 분리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밀가루를 채를 쳐서 넣도록 제가 배울 때는 유산제는 있는데 따로 이렇게 쳐놔, 미리 쳐놓는다고 배웠는데 요즘 깨어졌는가 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죠. 1g 정도 더 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이제 고슬고슬하게 좀더 손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핑을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크레마를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지금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배합비를 조금 겨울에 그때 만들어 봤는데 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질면은 충격분을 조금 더 이렇게 그때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고슬고슬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차 발효가 잘된것 같습니다. 중간 분할을 12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2개 중간 분할 했습니다. 중간 발효 한 1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발효가 잘 됐습니다. 성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고 물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이렇게 이렇게 성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형 토핑을 묻히면 되겠습니다. 공기에 이렇게 좀 붙이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제빵 자격증 시험 볼때 연습할 생각이 나네요. 이걸 한 번에 딱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안 붙습니다. 이렇게 6개 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발효 또 해야 되죠. 나머지 6개도 성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0분 정도 2차 발효, 40분, 50분.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네, 발효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오븐은 170도에서 한 20분 정도로 그렇게 굽도록 하고, 오븐은 각자 다 다르니까 잘 특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 색깔도 다들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밑에 가스오븐이라 가지고 원래 이제 아파트 입주하니까 돼 있더라고요. 아랫볼만 있어가지고 불 조절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잘 속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보들보들하네요. 반 잘라가지고 생크림 샌드에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굿입니다. 자, 여러분, 레시피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